이제 그 우리가 불교라고 생각하면 불교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불교는 이제 깨달음의 종교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또 신도님들도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불교의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봤더니 우린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걸본 겁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어떤 실체가 중생인 어떤 존재가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는 존재이기보다도 본래 부처였구나라는 걸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깨달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존재다. 너무나 깨달음과 거리가 먼 존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 나약하고 나는 너무 어리석고 이 정말 성스러운 부처님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철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수많은 그 고승들이나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은 성각자들 그 이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 못났고 참 부끄럽고 참 이거 초라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건대 내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청정하고 정말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래서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참 죄도 많이 짓고 남들한테 말을 안해 그렇지 내 안에 생각들은 온갖 아주 그 잡다한 생각들 온갖 어찌 보면 좀 피폐하고 아주 그 정말 남들에게 드러내기에 정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사는 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 실망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감 가득한 아주 좌절스러운 그런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근본 정신. 근본 정신이 어떠냐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토대의 생각 자체가 내가 좀 못났다는 생각이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겠어요?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못났다, 부족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의 장이고 세상은 온통 그 두려운 곳이고 그런 토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내 안의 근원적인 토대의 생각, 그 생각이 현실로 벌어지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체 유심조라 해서 마음에서 무엇을 내가 심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뭐를 심어 놓느냐면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중생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중생이고 너희들은 어리석다, 못났다, 죄도 많이 지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 게 아니라, 부처님은 본래 모든 중생은 사실은 중생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완전히 찬란한 지혜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가 바로 완전히 깨달은 지혜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비 그 자체인 겁니다. 그 금강경의 가르침이 사람뿐 아니라 누굽니까? 그 모든 뭐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알에서 난 것이거나 뭐 태로 난 것이거나 모든 구류 중생들,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완전한 행복에 깃들게 하겠다. 완전한 행복으로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모든 수행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원이면서 소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본래가 우리는 완전한 사랑 그 자체고 자비 그 자체고 동체 대비잖아요. 둘이 아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의 그 완전한 자비, 완전한 지혜가 우리랑 둘이 아니라는 것이 본래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멀리 와 있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너무 멀리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에 내가 본래 부처였다면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겠구나. 본래 내가 완전한 부처고 완전한 자비와 사랑을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처님 가르침은 뭐를 바꾸는 거냐면 이 토대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토대가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의 토대에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불성을 가진 본래 부처구나. 완전한 지혜고 완전한 사랑과 자비구나 라는 것으로서 완전히 사고방식 자체를, 생각 자체를 그냥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부처니까 어때요? 내가 바로 부처니까 무한한 풍요로움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무한한 지혜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지혜를 구할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물질적인 뭔가 풍요로움을 구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바깥을 쫓아다닐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을 쫓아다녀서 온갖 좋은 조건들을 내 걸로 막 붙드는 거, 그것을 우리 삶의 행복으로 느끼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부족한 줄 알았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줄 알았으니까 밖에서 지혜를 찾고 밖에서 돈을 찾고 밖에서 명예와 권력을 찾고 수많은 것들을 밖에서 끄집어 들임으로써 그래서 내 것으로서 아집과 아상의 충족, 내 것으로 많이 만들므로써 행복을 추구해 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리석다라는 토대, 내가 부족하다는 토대 안에서 그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내가 본래 지혜롭고 내가 본래 자비고 본래 사랑이라면 바깥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끌어오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행복이 내 안에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바깥에 걸 끌어옴으로써 아, 내 안에 완전한 행복이 갖춰져 있지 않구나라고 자꾸 이 풍족하지 않다라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자비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세상 이 우주로 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완전히 본래 부처라면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행복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완전히 찾기 가능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선 내 안에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야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부처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본래 풍요롭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충족돼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돈도 더 벌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나한테 사랑을 보내줘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세상에 우뚝 서게 드러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어떤 궁핍된 생각, 결핍되어 있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 자비롭지 못하다는 생각, 사랑에 가득하지 못하다는 생각, 그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란 말이죠. 근데 본래는 내가 완전히 갖춘 존재다. 그럼 이것을 믿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면 어때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잔뜩 베풀 수가 있다. 나눌 수가 있고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이것은 예전 같으면 예전의 사고방식에서는 아,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안 주면 나는 또 가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베풀고 나면 사랑을, 자비를 베풀고 나면 그만큼 반드시 찹니다. 근데 상 없이 베풀면 그만큼만 차는 게 아니라 훨씬 넘게 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서 남들에게 베풀면 베푸는 것은 결정코 나에게 들어오지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이 풍요롭다라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풍족하게 베풀게 되면 점점 더 이 우주법계의 풍요로움을 내 걸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내가 끊임없이 풍요로움으로 베풀면 풍요로움이 끊임없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가 풍요로운 존재인데 내가 가난하다라는,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사니까 그 결핍과 가난을 창조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풍요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히 나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우주 법계의 풍요로 본래적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나에게 깃들 수밖에 없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풍요로운 존재였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는데 내가 어찌 풍요롭단 말입니까? 그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생각, 본래 이미 갖춰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법칙은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지으면 업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업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겁니다. 내가 풍요로움의 업을 지으면 풍요로움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옵니다. 근데 이 업 가운데, 신구의 삼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업입니다. 이 생각,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 의업을 바꾸면 모든 토대가 바뀌기 때문에 구업과 신업, 말과 행동까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업은 아주 근원적인 토대, 뿌리 같은 거기 때문에 의업을 바꾸기가 점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풍요롭다라는 생각으로 사고방식 바꾸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신구의 삼업이 이게 우리가 신구의라고 배우잖아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업, 몸으로 지은 업, 가장 직접적입니다. 그 다음에 구업이 그 다음 직접적입니다. 의업은 근원적이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생생한 것은 좀 아닐 수가 있어요. 바뀌기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방식 바뀌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도 까짓거 행동으로는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행동을 한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역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려면 생각의 직접적인, 의역의, 의역보다 더 직접적인 구업과 신업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업과 신업을 바꾸는 게 뭐냐면 내가 풍요롭다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부처답게 행동하라. 야,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로서 행동해라. 부처다운 말을 하고 부처다운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먼저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먼저 풍요로운 업을 쌓는 겁니다. 말도 생각도 풍요로운 업을 먼저 쌓으면 의업도 바뀐다. 그럼 우리 운명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는 보시를 하고 내가 풍요로우니까 남들에게 나눠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은 그런데 행동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야,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00만원 보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현실로 안 됩니다. 막상 가서 딱 돈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나자마자 바로 저질 행동부터 하면 어때요? 가서 그냥 힘든 사람을 가가지고 그냥 100만원 딱 도와줬습니다. 그 행동부터 하니까 벌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행동이 제일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직접적인 게 말입니다. 힘든 사람 있을 때 또는 불이웃들 있을 때 제가 돕겠습니다. 그 사람 제가 한 그 어려운 거 제가 그 수술비 제가 되겠습니다.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게 제일 안 바뀌는 게 의협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것은 야, 내가 도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돕게 안 된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편이 아니에요. 불성의 편이 아닙니다. 생각은 항상 그 아상과 아집에 기초한 생각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아상에 밥 주는 행동밖에 못 한다. 아상을 강화시키는 행동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 보시해야지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옆에서 자꾸 야야 너 인마 1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보시한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냥 한 20만원만 해라.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삭인단 말입니다. 야 그거 가지고 차라리 네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야, 네 좋은 거 맛있는 거사 먹고 해라. 그런 속삭인단 말입니다. 그 막상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딱문 앞에 갔다가도 막상 주머니 만지작거리다가 만 원짜리 몇푼 던져주고 오는 것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항상 우리를 비본질적인 아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근원적이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무심.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을 지켜봐라 이럽니다. 생각을 지켜보게 되면 생각 너머의 근원적인 생각, 무심. 생각을 비웠을 때 오히려 마음을 비웠을 때더 안에 근원적인 어떤 직관적이고 어떤 영감을 부르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노예가 되면 항상 아상을 강화시키는 쪽, 수행자답지 못한 행동, 욕심과 이기와 집착에 물든 행동, 그 행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면, 본래 부처다라면, 그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온갖 곳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줄안 거예요. 중생이다. 너는 부족하다. 못났다라고 배워오니까 아, 난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해 낸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이. 왜 넉넉하지 못해요? 이게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거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한 거는 결정코 아닙니다. 제가 인도 가고 네팔 가고 미얀마 가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그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조차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엄청 행복한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결정코 외부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의 일정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도요, 전부 다 하나의 파장이고 파동입니다. 생각도 파장이고 파동이에요. 생각의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굴핍하다, 결핍되어 있다,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 생각의 에너지가 궁핍한 현실, 물질 세계를 창조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부자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만 바뀌면. 내가 풍요롭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그런데 우리는 결정코 풍요롭다는 생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남들에게 베풀어주면 내가 나중에 가난해질 건데? 내 돈이 없어질 건데? 내 미래가 두렵고 내 노후가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은 뭐냐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요, 딱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아니면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건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기가 쉽습니다, 보통. 아니면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행동이기가 쉽습니다. 뭔가 누굴 도와줘야 될 때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건 자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내 근원에 있는 본질적인 참 불성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무한한 자비로움이 우리의 근원이거든요. 그 근원에서 나온 행동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거 도와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탁 바뀌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스러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우주 법계의 이치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는 항상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근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보살님들, 거사님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조건 가고 있습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우주 법계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두려운 거 투성이었고 믿지 못할 거 투성이었고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내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려움 뿐이었다면 이 사고방식이 전면적인 전환을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두려울 게 하나 없어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진리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 사랑과 자비의 방향으로, 완전한 깨달음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주법계예요. 우주법계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설사 이 생에 좀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깨달음에 이끌기 위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자비로운 우주법계의 자비로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비로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나를 돕기 위한 우주법계의 자비로운 작용이다. 얼마나 세상이 멋있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제가 그냥 보살님, 거사님들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진리가 그래요. 이 우주법계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 뭔가 추구할 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이 우리 법당이 저는 참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법당에서 이렇게 항상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이렇게 햇살이 하나 짠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이 햇살의 이 따스함, 이 느낌, 이 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그 작고 여리지만 아주 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짠한 행복감.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산책하면서 걸을 때요. 아, 이 하늘과 자연과 바람과 이 산맥을 바라보는 그 나뭇가지의 어떤 허젓한 그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어떤 풍요로움과 행복감 이런 거에 젖어들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때 오는 행복감하고는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차원의 행복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구족되어 있던 행복, 그거를 느끼지 못하다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탈바꿈시켜줍니다. 의식의 전환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식을 전환하는 것, 두려움에서 사랑과 자비로 전환하는 것, 또 어리석은 중생이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한히 풍요롭고 부족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처이고 본래 사랑 자체이고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다 그렇게 전환하는 것, 그것이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삶이 근원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얘기가 좀 어찌 보면 그냥 좀 식상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한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제가 지금 한 말은 말로서는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제가 참 이 말을 하고 나서도 지금 조금 공허해요. 이 말이라는 거를 야 이건 전할 수가 없구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어떤 것을 아 이게 참 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말 그 이면에 행간에 들어있는 어떤 그 소식을 우리가 사유해 본다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